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2박 3일 우리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어제 출국을 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방류의 안전성 보고서 설명을 위해서 방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체류 기간 내내 항의와 고성,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반대하는 양평 주민들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대책위도 출범하면서 집단행동 예고했는데요. 자, 이 문제부터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야가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싸고 이 정쟁을 아주 치열하게 벌리고 있습니다. 노선 변경이 누구를 위한 거다? 이런 대립인데요. 여야 간 정쟁으로 지역이 원하는 숙원 사업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민들의 반발 속 타들어가는 거 어떻게 책임질런지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 원장관과 국민의힘은 우리 여사님네 땅 코앞에 고속도로를 내드리려다 들통나자 민주당이 주장해온 노선이라는 허위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특혜 시비를 거는 민주당 행태는 목불인견입니다. 정작 원안의 종점에 민주당 출신 군수 가족이 1만 제곱미터의 땅을 보유하고 네, 여야가 서로 자기 편 땅을 봐주려고 이 노선을 바꾸려고 한다. 이런 식의 공방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속 타는 건 정말 주민들이죠. 수건 사업이 해결됐다 싶었는데 엉뚱한 데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최명표 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사실은 그 저기에서 분명한 거는요. 그러니까 분기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네. IC, 나들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분기점을 설치해준다고 해서 땅값이 오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개발업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제 그저께 매일경제가 그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자문위원으로 한 사람 두 사람을 그 취재를 한 기록이 있다고 하고요. 그 네. 기사가 예. 거기에 보면 두 명 다 공통적인 얘기는 이 JCT 그러니까 분기점이 들어선다고 해서 분기점은 그 드나드는 길목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해서 거기 그 주변에 땅값이 오른다는 건 아니고 네. 오히려 땅값이 떨어지고 소음이나 뭐 매연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 사실 이게 지금 그 변경안이라고 하는 안에 분기점이 김건희 여사 선산 땅 주변에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 그게 특혜다? 그건 특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저는 예. 그 점은 분명해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변경되기 전에 원래 안에 종점에 그것도 사실은 분기점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당시 그 정동균 양평 군수 집안에 또 땅이 예, 예. 뭐 1만 제곱미터 정도 있다고 네. 하죠. 예. 그것도 땅값 상승하고는 별 상관은 없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첫 기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 국정감사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고 올해 6월에 그 더 탐사라는 곳에서 시작을 다시 했거든요. 예. 아마 거기부터 취재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형질 변경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됐던 부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노선이 변경됐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거죠. 자, 근데 여야가 서로 특혜를 받는다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서로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왜 예산도 더 넣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고집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름 추적해봤습니다. 강상면 교평리 231번지와 234번지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소유자는 김모 씨로 김건희 여사 부친의 형제로 추정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근저당권으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 일가가 차명으로 땅을 보유하던 수법의 전형입니다. 차명 보유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보니 양평 땅으로 특혜를 입은 당사자는 다름 아닌 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전 양평 군수였습니다. 경제성도 떨어지고 양평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적은 과거 원안을 그토록 고수했던 이유가 바로 원안 종점 인근에 전 민주당 군수의 땅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네, 처음 시작된 게 이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전 군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 군수 인척들 본인 땅 이런 것들이 또 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 안에는.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한 특혜냐 이런 논란을 서로가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정기무 의원님, 뭐 개발할 때마다 이렇게 이 누가 특혜 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한 쟁점이 정치권에서 지금 후쿠시마보다도 더 후끈 달아오른 형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양평 고속도로가 추진된 것이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21년에 예타까지 통과가 됐는데 지금 작년서부터 그리고 올 5월에 구체적으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시행되면서 원래는 양평 주민들도 양서면이 종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강상으로 바뀌었다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좀 더 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지역의회에게도 알려주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그 거치고 또 명징하게 그 과정을 밝혔으면은 이렇게까지 네. 시끄러울 일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애초에 이 양평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배경에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동과 서를 연결하는 6번 국도 중에 두물머리 쪽이 특히 혼잡해서 이것을 양평의 어떤 그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으로 해가지고선 이제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지금 김건희 여사 뭐 인척의 땅이 있느니 또 지금 그 원래 원한대로 하면은 전 양평 군수 민주당 출신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방이 오가면서 실제로 양평 군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피로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정치적으로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쨌든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면 대안으로는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 양평 지역을 위해서 네. 그리고 6번 국도의 혼잡을 피하기 위한 가장 비용 효과적인 대안이 무엇이며 예. 또 그걸 건설할 때 그 지역이 이렇게 평평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리도 놔야 되고 터널도 뚫어야 되는데 네. 과연 가장 그 교량과 터널을 덜 만들면서 환경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한다면 네. 이게 이렇게 진영으로 갈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처음에 김건희 여사 땅 의혹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찾아봤더니 이 원래 종점 부근에 전 군수, 민주당 소속의 전 군수 친척 땅이 있다고 이제 알아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흙당 물싸움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양쪽 다 이야기합니다. 전 군수는 이 상속받은 땅인데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고요. 김건희 여사 쪽도 이게 선산이고 다 이 분기점인 상황인데 나들목도 아니고 큰 특혜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쟁으로만 계속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조선닷컴이 보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전 군수 아내가 이 전 군수가 현직일 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막바지 단계에서 억대 자금을 투입해서 종점 인근 자택 앞에 공터 258평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샀다는 겁니다. 돈도 한 3억 정도 들인 것 같아요. 3억 4천. 그걸 왜 갑자기 샀을까? 그걸 가지고 좀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현직 양평 군수의 아내가 그 양평 군수가 있는 양평 지역에 땅을 산 것 자체가 일단 뭐 이해 충돌의 문제도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현직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사거나 어떤 땅을 사거나 했을 때 괜히 논란이 되는 것처럼 그 비슷한 양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제는 시점상 하필이면 그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비 타당성 통과가 발표됐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그 민주당이 제기했던 의심과 좀 비슷하게 반대로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현직 양평 군수가 예타 통과를 알고서 혹시라도 그 땅을 구입해서 지가 상승을 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네. 물론 뭐 이 전 양평 군수 같은 경우에는 그 집 그 진입로가 공도가 아닌 사유지인데 그곳에 살던 할머니께서 여기 진입로 쪽 땅을 안 사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거금을 들여서 샀다고 하는데요. 네. 과연 그 말을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과 똑같이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양비론처럼 민주당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국토부가 이렇게 일시에 백제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네. 사실 이것은 그 의문을 제기했던 민주당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원희룡 장관의 해결 방법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해결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절차적인 해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오히려 부각이 되면서 국민들께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걸 좀 알려주는 측면이 있고 또 절차적으로는 그렇다면 민주당 쪽에서도 이렇게 공연하게 사건이 공론화됐기 때문에 참여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다시 또 나중에 문제에 얽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시 절차를 밟자라는 부분에 예. 있어서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파면 팔수록 민주당의 그 연결고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참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전 군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민주당은 갑자기 종점 변경된 이유를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혜로 봅니다. 보시죠. 왜 바뀐 것인지 그리고 누가 바꾸고자 한 것인지 여기에 답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1조 8천억 원의 국책사업을 말 한마디로 취소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입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얘기가 나오고 양서면 이해의 어떠한 대안도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나온 바가 없습니다. 종점 변경이나 노선 변경이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 나오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해봤고 상상도 안 해봤던 일을 지금 마치 우리가 2년 전에 한 것처럼. 예. 자, 국책사업 한마디로 이렇게 취소하는 게 온당한 처사냐. 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양평 지역 위원장했던 최재관 위원장은 노선 바꾸자는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장현주 변호사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그렇죠. 일단 민주당 소속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또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 양평고속도로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일환이었던 그 양서면을 종점으로 두는 것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강화 IC 부분에 대해서는 이 종점을 유지하면서 강화 쪽에도 IC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뭐 민주당이 먼저 강화 IC의 그 변경안을 요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사실관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일환이 되었던 그다음에 변경안이 되었던 그 관련된 JC 부근에 있는 땅을 예. 지금 전직 군수 땅이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을 갖고 있느냐 지금 이 논란이 된 겁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양쪽 진영에서 서로의 어떤 그 진영에서 보호도 하면서 서로 공격도 하는 이런 양상이 되어버렸는데요. 네. 결국 피해는 지금 양평 국민들만 보게 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은 뭐 일환이 되었던 변경안이 되었던 이것이 바뀌는 과정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일환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까지도 모두 다 합쳐서 국회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국회에서 이 부분만 따로 뭐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이 사실관계를 반드시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근데 지역위원장 이야기는 저렇습니다만 실제로 뭔가 좀 당정을 통해서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였으니까 당정을 통해서 이게 좀 대안을 제시했던 거 아닌가요, 그때? 아니, 그 지역에도 왜 신문들 있잖아요. 네. 그 신문들을 보면 저 대안이 논의된 거는 사실 굉장히 오래돼요. 그 문재인 정부 출범도 전에 2017년 뭐 1월 정도에도 벌써
이런저런 대안 얘기가 막 그 지역신문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제 착공하냐, 뭐 어디로 착공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 최재관 양평 지역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납니다. 예. 그랬더니 바로 5월부터 본인이 직접 양평군 내에 있는 이런저런 면 사람들을 면담을 하고, 네네. 그래서 당시 정동균 군수한테 아 이게 여기 IC가 있어야 되겠다는 건의를 해서 국토부로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건 확인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아,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조사를 하게 되면 뭐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예. 2년 전에 민주당이 국토부에 제안했던 내용에 들어간 내용인데 예. 지금에 와서는 또 지금 그 변경 안에 있는 강아이씨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강아이씨를 요구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네. 이 고속도로는 L자형으로 굽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지금 상당한 그 정도로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말을 바꾸는 것 아닌가 싶은데 네. 다 기록들 갖다 놓고 한번 여야 간에 뭐 따지는 게 뭐 하면 뭐 진짜 그 어디 뭐 그렇죠. 검찰 특검을 놓고서 수사를 하든지 예. 왜냐하면 바뀐 과정이 전 그렇게 의문이고 뭐 특혜가 있다고 한다면 예.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원한대로 추진하는데 다만 강하 IC만 만들자는 얘기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가 약간 L자 형식으로 꺾이게 되는 뭐 부작용 뭐 뭐랄까 부정적인 게 있는데 자 민주당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죠. 고속도로가 저런 식 L자로 휘어지는 건 아주 이례적이다. 이 안이 양평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유리한 안이다. 예 그런데.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왜 시작됐고 왜 출발했는가 예. 하는 건 두물머리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목적이 출발이었고 그 목적이 아니었다면 예타를 통과하기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만약에 일환으로 예. 양서종점에 강아이씨를 만들어주면 당장 싸움이 중단되고 바로 축제로 갑니다. 돈도 절약되고 다만 그렇다면 대통령 땅에 이익은 없겠죠. 자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이 씨는 필요하다. 왜냐 양평 국민들이 좀 원하니까 인터체인지 하나도 없이 어떻게 고속도로 만드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지금 파란색이 이제 기존은 아닙니다. 바로 이 양평 쪽보다는 오히려 이게 두물머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안입니다. 이게 원래 안인데 강을 두 번 건너는 그런 안이죠.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 기존 안에서 강하이 IC만 하나 놓자. 그리고 다시 원래 종점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도로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역시 강을 한 번 두 번 건너게 되는데 꺾이죠 이렇게 굉장히.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가장 이 그 가까운 지점을 연결하는 게 고속도로의 목적일 텐데 이렇게 되면 너무 꺾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안에서는 강화 IC를 만드는데 이게 쭉 연결되는 이 남양평 그러니까 이게 제2중부 내륙 고속도로인데요. 바로 일자로 연결되는 식으로 강화 IC를 약간 밑으로 내리는 방안을 한번 변경안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강화 IC만 만들고 바로 원래 종점으로 가는 게 자신들의 주장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김종 교수님,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게 적절한 겁니까,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저 안은 제가 볼 때 별로 무의미해요. 예.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2022년 7월 달에 국토부가 양평군에다가 어떤 내용이 좋겠느냐고 문의를 합니다. 그럼 양평군에서 세 개안이 올라와요. 저 나와 있던 모양이 아니고요. 네. 원안 하나, 예. 그다음에 지금 변경안이 2안이었고 네. 중간에 하나 안이 있는데 예. 중간에 안은 IC를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1안과 변경안 두 가지가 올라오게 되는 예. 거죠. 변경안은 그러니까, 지금 대안과 비슷한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양평에서 제기한 건데 그렇죠. 양평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 원안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었고 2안 지금 변경안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타산을 다시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 안을 붙여가지고 올려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2023년 1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네. 소위 원안은 사라지고 갑자기 제2안 중심으로 안이 내려와요. 예. 따라서 양평군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토교통부가 내린
제2안, 지금 변경안이겠죠? 네. 변경안밖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5월 달에 이것이 안으로 나오게 되니까, 아, 왜 이런 변경이 있는 거지? 이런 변경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지금 원안과 변경안의 차이가 거의 55%라고 얘기합니다. 네. 55% 정도의 고속도로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면, 거의 예타의 준할 만큼의 평가가 다시 벌어져야 돼요. 근데 말한 것처럼 7월 달에 안이 올라왔고, 1월 달에 저 안이 내려갔다고 얘기하면, 예.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국토교통부가 저 안을 다 검토를 해서 네. 원안을 폐기하고 그다음에 변경안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네. 변경안으로 옮겼는지 이동했는지에 대한 안을 내놓으면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사회는 다 결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결재 없이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예를 들면 결재를 받았고 누가 네. 이걸 검토를 했고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국토교통부가 그 안만 내놓으면 되는데 네. 그 안을 내놓지 않고 갑자기 다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는 예. 야당이 요구 제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현 양평 군수는요 김 여사 일가 땅이 거기 있는지 몰랐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잘 되고 있는데 왜 엉뚱하게 문제를 삼느냐 이런 주장도 합니다. 한번 보시죠. 국토부는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안을 가지고 잘 진행하고 있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운운하면서 가짜 뉴스를 막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양평 군민이 피해를 당했잖아요.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사실이고 군수님 알고 계셨습니까? 방송 통해서 알았습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하루모로 해서 알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이제 저 양평군에서 국토부한테 이란 이한 사만 제시할 때는 전혀 모르셨다? 그럼요. 네. 자 지금 현 군수는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민의힘 소속이긴 합니다만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평 군민들이 원하는 네. 것 중에 분명한 거는 이 고속도로에서 그 강하에다가 IC를 만들어달라는 거, 나들목을 만들어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애초부터 양서였고 양서로 결정된 것이 꽤 오래되다 보니까 예. 지금 이렇게 이제 강상으로 종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양평군의 강상면 주민들과 양서면 주민들 간의 갈등도 아. 상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아까 김 교수가 말씀하신 2022년에 그 타당성 조사 협의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란이 원안이 아니고요. 그 당시, 그러니까 2022년 7월이면은 지방선거 끝난 직후입니다. 네네. 직후에 아까 지금 목소리 나온 이 군수를 중심으로 했고 예.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란이 뭐냐면은 예타 노선 일부를 수정한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강화면에 운심리라는 데다가 IC를 만들고 네. 그리고 원래대로 종점을 양서로 하자는 거예요. 이게 1안이고 2안이 바로 강상면에 종점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3안이 뭐 강화면에다 88호선을 연결해갖고 다리를 연결하는 건데 이렇게 협의를 할 때 군에서 1안, 2안, 3안 나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1안에 네.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아닌가 했는데 예, 예. 아마 이제 국토부에서 온 거는 이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세 개의 안을 협의를 하겠다고 보냈는데 이안을 중심으로 해서 국토부가 얘기하니까는 이 양평군에서는 아 이안으로 네. 이제 거의 결정이 굳어가는구나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제가 이제 뒤로 듣기로는 양서면 주민 중에 누가 네. 이 부분을 이제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종점이 생기고 고속도로가 그리로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보를 한 것으로 민주당 쪽 인사에게 지금 그래서 일이 이렇게 일파만파로 예. 떨어져서 조금 아쉬운 거는 네. 그 국토부가 나름대로 조사 분석을 했으면 그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예. 이러이러이러하여 강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고 양평 주민들에게도 좋다.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준거를 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예. 아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교통량 분석 같은 건 다 했어요. 네, 뭐 다 해서 제시가 돼 있는데요. 네. 왜? 자 그런데 뭐 이러다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까지 불통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쪽에 살고 계시거든요. 집 지어가지고. 근데 거기가 IC가 생기니 많이 그러면서 엉뚱하게 김부겸 그럼. 김부겸 전 총리 땅 때문에 거기 맞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김부겸 전 총리가 좀 뭐랄까 어이없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거는 예.
그 원희룡 장관이 김부겸 전 총리 조우라고 변경안을 밀어붙였다.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의혹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참 노선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너무 과하게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양평 군민들은 참 억울합니다. 사업 재개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지난 주말이었죠. 민주당사 앞에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항의 군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양평 군민 분노한다. 고속도로 즉각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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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군민에게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꿈이며 희망이었다. 그런 꿈과 희망을 더불어민주당의 비열한 정치적 행보가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우리 양평 군민과 양평 군수인 저는 양평군의 알 수가 없는 예탄으로 회귀하는 것은 추워도 죽어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12만 5천 양평 군민의 마음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이런 뭐 범대위까지 출범해서 시위를 하고 있고요. 양평 군민들 입장에서는 여하튼 양평군 안에 나들목을 좀 만들어라. 만들면서 우리들이 좀 입가 들고 나고 해야지. 그냥 지나만 가면 뭐하냐. 이런 입장들을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또 시위하는 모습인데요. 군민들 입장에서는 참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겁니다. 20년 만에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질 뻔했는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말이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시겠습니까? 예. 저 시위가 아니라 뭐라도 하고 싶으신 마음일 텐데요. 당연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망 듣는 거 당연히 양평 국민들의 원망을 듣는 거는 겸허히 좀 반성하고 원망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건 자체가 정쟁화가 돼서 정치권의 싸움 때문에 양평 국민들이 피해를 보시는 일은 없어야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걸 남탓, 뭐 니탓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1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도 국토교통부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예타 이후에 그곳으로 종점이 변경된 거에 관련돼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 의혹들을 또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야당의 책무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나 그 의혹 제기를 이유로 민주당을 탓하 하면서 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은 네. 저는 너무 간 것이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주무부처로서 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될지 절차적으로 네. 좀 보완할 방법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타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 예타할 때 그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 원래 그 원안 가지고 했던 부분을 가지고 왜 지금 와서 변경안을 만들어내느냐. 그때 변경안 가지고 그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된다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지금 바꿨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토부 자료를 보면 뭐 변경안으로 갔을 때 혜택받는 인구수가 훨씬 더 많고 차량도 유통, 뭐 통행량이 많고 이런 자료는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예타에서 한 걸 바꾼 적은 없느냐. 그게 좀 논란이 됐거든요. 배승희 변호사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그 제도 도입 이후에 실제로 출발과 종착점 계획이 수정된 사례가 꽤 많습니다. 24건 중에 14건이라고 본다면 거의 반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그 토지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그 부동산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민감하시고 또 그 근처에서 이득을 못 보시면은 그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 시위도 많이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건을 쭉 보다 보면요. 마치 네. 그 지금 원희룡 장관이 아무런 설명 없이 그 백지화를 했다라고 하시지만은 실제로 그 이미 일전에 국회에서 원희룡 장관과 그 민주당의 그 질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김정재 의원 국토위 그 간사들이 나와서 실제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굉장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이 백지화를 하겠다라고 그 사실상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예. 이 언론의 중심이 쏠려서 그런 것인데 그런 설명이 없었다는 건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양평 군수가 국민의힘으로 변경이 되면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때부터 이 논의가 굉장히 그 진행이 돼 왔고 네. 또 여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양평 주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이 변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신속하게 좀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 국민의힘 소속의 양평 군수와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부터 시작해서 국토부까지 네. 함께 여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좀 일사천리로 진행해 온 것인데 이게 마치 또 그 땅에 김건희 여사 예. 일가에 뭐 선산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게이트처럼 한다는 것도 네.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생각이 예. 들고 그리고 실제로 예비 타당성이란 건 결국에는 예비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성, 뭐 경제성,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다만 이제 변경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좀 논의를 해야 되는 예. 것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 민주당에서 정치 공세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양당의 대표들까지 가세해서 좀 거친 말들을 쏟아냅니다. 한번 보시죠. 김건희 로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2조 원대 국책 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국정을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계획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똥꼬를 찬 겁니다.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을 하다가 양평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예. 자,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대표들까지 가세하는 이런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보다 정치화된 측면들이 꽤 큰 건 사실인데 일단 네.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잖아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김건희 네. 여사 이건 아니면 전 양평 군수 이건 아직 실현이 안 된 이익이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변경안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 주장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전문가들과 국토부 요청을 통해서 자기들이 좀 조사를 해보니까 변경안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 내용이 이제 예산 교통량이 더 많다, 변경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요. 교통량 증가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6번 국도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6번 국도 문제와 변경안과는 오히려 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분명히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무슨 원안으로 하게 되면 하천을 두 번을 건너야 된다. 그래서 항상 예를 들면 환경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이안으로 하게 되면 산뜻성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량이도 많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중명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그러니까 2008년부터 시작돼서 2021년까지 예타까지 다 해서 끝난 문제인 건데 2022년 정권이 바뀌고 그다음에 지자체장의 정당이 바뀐 다음에 갑작스럽게 변경했다고 얘기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좀 그렇다면 원안에다가 강화, 그러니까 양평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강화 IC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한 50억 든다고 합니다. 예. IC 설치하는데 예. 그런 안들을 만들어서 소위 네. 양평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래 취지도 어떤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데 갑자기 장관께서 백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제가 본인이 그런 권한도 없어요. 좀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장관이 너무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 플러스 양평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강화 IC라고 하는 측면들을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네. 여야가 맞대서 서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미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김건희 로도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예, 예.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진척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게 기승전 김건희 뭐 이렇게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게 김건희 로드다 이렇게 얘기를 그 낙인을 찍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거 그 다음부터는 원안 추진 외에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안에는 강화시가 없어요. 근데 강화시를 강화면이나 어디 소위 인구가 많은 양평군의 인구가 많은 쪽에 만들려고 하다 보면 아까처럼 L자라는 기형적 고속도로가 돼요. 네. 그건 고속도로가 아니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보면 제가 보건데 이게 그 일단 야당에서 이거를 특정 무슨 의혹이 있는 특혜다 이렇게 그 지명을 했기 때문에 예. 어차피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는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백조화라는 그런 카드를 지금 그 가지고 나온 거죠. 예, 예. 나오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 백지화가 아니면 아니 그럼 처음부터 원점 재검토 뭐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양평군에 보면
그 거기에 그 유력자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유력자들 또는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력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그거 다 들춰내기 시작하면 그리고 누구 특혜, 누구 특혜, IC 생기는 옆에 예. 누구네 땅이 있고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저거는 추진이 예. 안 됩니다. 예, 자, 이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치열합니다만 정작 국민들의 목소리는 어디로 갔느냐. 참 답답합니다. 차라리 여론조사를 다시 하든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따져서 재추진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백지화라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교통분산이라는 원래 목적과 맞게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이 있죠.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딸 조민 씨가 고려대하고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 취하한다는 데 이어서 아들도 학위를 반납한다 그러는데요. 자, 앞서 조국 전 장관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보자의 아들 거 띄워봐 주세요. 또 다른 것 기존에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연대 정액과 대학원에 서류할 때 들어가지 않았을까? 연대 정액과 대학원 갈 때는 입시는 필기 시험을 보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필기 시험으로 입시를 이 한 서류가 것이지. 작용을 했나 안 했나 왜 그러면 아드님께서 2017년 10월 달에 이걸 왜 발급받았는지 후보자의 아들도 한영 외고 2학년 때인 2013년 7월 달에서 8월 한 달간 공교롭게 딸이 했다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고등학생 중에서 서울대 인권법 여기 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사람은 일단 주장상으로 후보자의 딸과 아들 그리고 장 교수의 아들이 거의 유일하거나 아니면 또 서로 관련 있는 한두 명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 저희 아이가 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 경우도 제가 어떤 정보를 드리기가 곤란한 게 그럼 또 다시 더 아들에 대한 얘기로 또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 때가 이제 의혹으로 있었던 거고요. 지금 법원 판결을 통해서는 조 전 장관이 인턴 관련된 거 서울대 법학 전문원 인턴 관련된 거는 허위다라는 게 지금 밝혀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랜 고민 끝에 아들 조모 씨가 대학원 입학 때 내에서 논란이 됐던 서류, 그러니까 인턴 증명서죠. 그것과 관련돼서 연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고 이를 내용 증명으로 학교에 통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장윤주 변호사, 그럼 네. 석사가 없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현행법상 본인이 학위를 포기했다라고 해서 학위가 자진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이게 현행 고등교육부 시행령에 일단 대학 총장이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위를 취소를 해야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 자체에서 취소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자신이 자진 반납한다라고 해서 석사 학위가 일단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자체로 좀 의미는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그리고 네. 이제 딸이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허위 서류를 가지고 입학한 절차에 의해서 뭔가 학위를 받고 네. 또 입학해서 의사 면허를 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뭔가 포기를 하는 지금 예.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좀 인정하고 예. 내려놓고 좀 사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예. 물론 이 학위가 자진 반납을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원에서 이 부분을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 취소할 수 있을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인턴 확인서 중에 이제 최강욱 변호사,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했다는 거, 이것도 지금 허위라고 판결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그런 서류였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최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이 유지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3심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까지 내놔야 될 그런 상황인데 시간적으로 좀 걸릴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인턴 확인서가 가짜라는 게 법정에서 확인이 된 만큼 그 아들이 그 문제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내놓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근데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석사학위 논문 그 표절 논란이 있었을 때
아이 그거 뭐하러 갖고 있냐 내놓겠다 그랬는데 학교 규정이 없어서 그냥 흐지부지 냈던 적은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되는데 배승희 변호사 이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이것이 어떤 진짜 형식적으로 보자면은 조국 교수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이걸 반납하겠다고 해서 반납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조국 교수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조국 전 장관의 유죄 판결을 보면은 그 아들의 입시 때 제출한 서류 대부분이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당시에 그 아들도 충분히 기소를 받을 만한 상황으로 네. 아마 그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고 제가 예. 추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민 씨도 그렇고 이 조국 아들도 그렇고 혹시라도 그 검찰 기소에 대비해서 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지 않는 그 학사 반납을 한 것 아닌가 네. 그런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예. 과연 이런 것들로 검찰이 이걸 반성의 태도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뭐 조국 아들 부분도 그렇고 조국 씨의 딸도 그렇고 전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굉장히 당당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예. 이 기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이런 것들이 검찰 입장에서 반성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오히려 기소를 해야 더 공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양형에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정도로밖에 네. 해석이 안 될 것이다. 이게 법조인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과거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이른바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의혹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가 있느냐, 잘못한 게 없다 이런 느낌인데 한번 보시죠.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이라는 거는 그 말 자체로 범죄가 아니거든요. 허위 사문서 작성은 작성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 그거를 형법이 개입해가지고 처벌하지 않거든요. 업무방해라는 죄명 자체가 너무 낯설고 이상한 거고. 조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으로 근무했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활동을 했다는 입장이 아니라 활동했다는 걸 인정한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도 학생들이 했던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왜 우리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황인데 여하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석사 학위를 반납함으로써 자신의 이제 문제를 원인 무효화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김병욱 교수님 이게 뭐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원인 무효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석사 논문을 썼으면 예. 석사 학위를 폐기할 방법이 없어요. 대학 차원에서 폐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석사 학위는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과 별건으로 그 대학에서 이 이외의 문제로 입학이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나 아니면 네. 표절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 표절 자체가 있기 때문에 표절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 논문을 갖다 했는데 나는 이거 안 쓸래라고 냈다고 해서 대학에서 아 그렇습니까? 그럼 논문 이거 인정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이럴 제도가 분명히 없는 측면도 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법률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예. 본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검찰 수사에 대한 사회적 여론들에 대한 어떤 네. 탐색으로서 제기를 한 거지 이 내용을 예. 가지고 이 문제가 원천 무효된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건 좀 두 개를 따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뭐 조민 씨도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러면서 각종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면허도 뭐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떳떳하다 그랬잖아요. 한번 보시죠.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본인의 떳떳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취소 취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소가 이제 8월까지가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검찰 보고 좀 봐달라는 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소송 취하서 등 관련 서류는 조만간 접수될 건데 10년간 공부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 포기하는 게 검찰 기소 여부와는 저울질 하려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놨어요. 이게 의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는요. 이게 소송을 그 소송에 연루가 된 사람들은 이게 그 소송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적인 부담을 주는지는 잘 네. 알겠지만 예. 지금 이 남매가 거의 같은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한 사람은 이제 소송을 취하하겠다 그러고 한 사람은 자신의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하는 것이 네. 과연 그 부친인 조국 장관과 의논하지 않고 개인적인 결정이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조국 전 장관의 의중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신들은 떳떳하고 또 실력이 있어서 지금 했다라는 그런 그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아무리 공소시효 만료가 네. 다가왔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취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저는 왠지 조국 전 장관이 자식 문제와 관련해서 요 부분을 좀 털고 가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예. 조국 장관의 재판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 시점에서 자식들과 관련한 이 문제는 털고 가되 또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와서 반성하는 거, 반성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이게 과연 그러면 검찰에서 어떻게 이걸 판단할 거냐? 근데 전문가들 이야기는 그렇더라고요. 재판에서 선고 직전에 반성문 제출하는 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은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조 전 장관도 유죄가 났고요. 부인은 이미 교도소에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아들과 딸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까지 그럼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내부도 지금 나뉘어 있다는 거죠. 아, 그런가요? 지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예. 아버지 어머니 다 기소해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형을 살고 있고 예. 아버지는 이제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제 2심이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 이제 딸까지 또 기소를 해야 되느냐 과연. 네. 이런 부분에 관한 일종의 그 약간은 부담스럽다 하는 기류가 있는가 하면 네. 그래도 이게 엄연히 뭐 숙명여대 그 숙명여고 예. 그 사건과 비춰봐도 뭐 결국 더군다나 그 조민식의 경우에는 성인으로서 그 위조된 서류를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론하고 맞서고 있다는 건데 네. 그 맞서고 있다는 게 사실은 조민식이 이렇게 검찰 기소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본인의 반성 모드 이게 저울질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의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일단 반성문 비슷한 건 이제 낸 거예요. 냈고 만약에 실제 그 고려대나 부산대 의전원 문제에 관한 뭐 취소 소송을 취소해달라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완결을 지으면 다시 옛날에 조민 씨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검찰도 또 다른 고려 요소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개인적이지만 아마 기소를 안 하는 쪽으로 그 조금 더 기울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8월에 끝난다는 거는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 문제예요. 네네. 아버지와의 공범 문제는 또 안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여전히 카드가 네. 하나 알겠습니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정의가 뭐냐. 공범이라고 적시가 돼 있거든요, 판결문에. 그렇다면 그 공범은 놔두고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주범만 하느냐. 어떻게 보세요? 우리의 그 약간의 그런 것들이 온정주의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검찰 뭐 법에도 눈물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은 그 법에 눈물이 있으려면 일단 반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공범들 간의 범죄가 인정이 돼야 그 눈물이 나오는 거지 한 사람은 범죄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눈물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이 온정주의가 그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그 악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판결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예. 심지어 그 우리나라 양형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족 간에 일어난 범죄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형이 약하고 지금 나오는 뭐 음주운전도 그렇고 성범죄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형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아주 만연한 온정주의에 자꾸 기대는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이 조국 전 장관과 뭐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돼서 정경심 교수는 살고 있습니다만 조국은 어떻습니까? 조국 지금 1년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고도 네. 지금 버젓이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석을 하는 사람들 조건부 보석처럼 어떤 조건을 단 것도 아니고 네. 아무런 조건 없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은 다 다니면서 심지어 뭐 북콘서트도 하고 거기에 그 지금 딸 조민 씨도 오고 하면서 네.
범죄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온정주의가 되는 것인가. 또 하나 지금 좀 조금 사안은 다르지만은 최강우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지금 업무 방해가 너무 낯설다고 하지만 여태까지 업무 방해로 다 그 대학 입시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어요. 네. 그때는 하나도 낯설지가 않았나요? 그리고 본인 지금 2심까지 나왔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이거를 또 전원 합의체로 넘겨서 지금 계속해서 사실상 의원의 그 4년을 다 채워줄 만큼 시간을 버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국 장관 아들과 딸에 대한 온정을 베푼다는 것이 과연 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정의인가 하는 점에 좀 문제가 있고 특히 법조인으로서는 더더욱이나 특정 가족 그리고 어떤 특권층에 대해서 너무나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불편한 시각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최근에 들어서 이 자신들이 뭐 좀 다시 생각하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이 반성 모드로 들어간 것 같은데 뭐 판단은 검찰의 몫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박스 오피스 순위 조작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이 있죠. 조국 전 장관의 이 사태를 다룬 건데 자,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 매진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새벽에 4시 뭐 이런 시간에 새벽 4시에 나온 게 막 매진됐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심야 새벽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상영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심야 새벽 시간이라고 한답니다. 199차례나 전석 매진이 됐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1000만 관객 돌파한 게 범죄도시3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6일 기준으로 단 3차례 심야와 새벽에 매진이 됐었는데 그대가 조국은 199차례 심야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상영하는 상영관이 매진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차인주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누가 봐도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범죄도시 3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관객 수가 뭐 200석에서 300석 규모의 큰 영화관에서 했으니까 뭐 매진이 덜 될 수 있다라고 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그대가 조국은 조금 더 작은 영화관이긴 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천만 영화가 됐던 그 범죄도시 3는 세 번 정도밖에 전석 매진이 없었는데 그대가 조국이라는 다큐멘터리가 199회나 전석 매진됐다는 것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는 조금 조작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 대상에 그대가 조국이라는 다큐멘터리만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화 수십여 편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영화계에서 뭔가 이런 그 박스오피스의 그 관객 수를 조작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경찰이 들여다볼 것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후원금을 이렇게 거뒀으니까 이 후원금 가지고 좌석을 사는 경우 이것도 좀 문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돈만 있으면 그럼 좌석 그냥 사면은 이 박스오피스 순위 올라가잖아요. 순위 띄우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관객 수를 뭔가 조작하거나 부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시도 자체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이 부분까지도 다 수사 대상에 놓고 이제 살펴보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관련된 뭐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배급사에서 뭐 돈을 지불한 부분 이런 얘기들이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술 자체에서도 일정 부분이 인정하는 것 같은 그 모양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고의 부분이라든지 의도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수사기관에서 다 살펴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CD 같은 거 나올 때 이 소속사에서 많이 사면서 이 순위 올리는 거와 비슷한 그런 건데 여하튼 그대가 조국이 그 다큐멘터리 1등하고 그래가지고 아 많은 사람들이 봤구나 그랬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 가난 코스프레 한 적 없다 이렇게 지난 주말에 반박글을 게시하면서 좀 논란이 됐는데요. 자, 과연 그랬을까요? 한번 보시죠. 원래 뭐 좋아하세요? 저요? 그냥 별로 집에 있을 때 밥을 안 먹어가지고. 다 라면 먹는 거예요. 근데 라면을 뭐 매일 먹을 수 없잖아요. 매일 라면만 먹어요. 라면하고 만두하고 그렇게 먹은 지 한 거의 한 7, 8년 된 거예요.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제가 자산을 모은 거는 변호사 일로 자산을 모았고요. 검소함의 상징이시잖아요. 항상 뭐 이렇게 절대 화려한 거 이런 거 비싸 보이는 거 절대 없어. 그냥 다 이 항상 다 보면은 아닙니다. 토탈 얼마예요 이거 지금? 이거는 5만 원 안 되죠? 이거는 국회에서 준 거고요. 3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신발은 37,000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그거 좀 잡아 좀 좋겠네요. 메쉬 소재라서 그렇습니다. 예. 자, 김 의원 뭐 미공개 투자니 뭐 미공개 정보 투자니 불법 자금 투자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터무니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가난 코스프레도 한 적 없다. 정말 진심을 다해 진정성 있게 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본인은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아니 저게 코스프레 아니면 뭐야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라면과 만두를 정말 좋아한다. 예. 그래서 그걸 7, 8년 동안 먹었다. 이거는 가난 코스프레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정말 좋아해서 먹었으면.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구멍난 운동화는 가난 코스프레로 보이고요. 아, 그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 먹었다. 뭐 그러니까 그 후원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게 가능 코스프레가 아니면 그럼 앞으로 뭘 가능 코스프레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까? 네. 이런 부분이 그 생각이 나고 예. 저렇게 얘기하면 결국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에 이런저런 해명을 한 거에 신뢰성만 결국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미 저런 여러 가지 동영상에 본인이 가난 코스프레 한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저렇게 그 과거 본인을 부정하지 말고 지금 이제 코인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네. 저렇게 되면 그 본인의 과거 발언 모두가 다 자칫 잘못하면 매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하나하나 좀 따져가면서 해명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자, 근데 김 의원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상임위 시간에 가상화폐 투자한 것 깊이 반성한다. 이건 인정을 했어요. 다만 결코 어떤 권력 욕심이나 자리 욕심으로 일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다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다. 항상 긍정적으로 보내려고 해서 알차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에는 국회 행사에도 참석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정치인들이 나와서 발언을 하거나 행위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악재로 돌아오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위 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여진이 남는 부분이에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거기에 맞게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용단을 내리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방향들을 잡기보다는 자기의 특수한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성향상 구조세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살아온 과정을 보게 되면. 예, 예. 근데 또 그다음에 정치적 후원금 같은 경우도 많이 모으면 대단히 좋은 정치인처럼 또 판단받는 또 여의도의 또 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후원금을 많이 모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오버도 많이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면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드러난 사실에 비하면 이런 내용 자체를 사실로 믿을 만한 국민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을 인정해야지 인정한 것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예.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 시작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네. 들기 때문에 예. 본인이 왜 저렇게 예를 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예. 본인이 유죄로 판정이 안 될 거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별건인 거죠. 그건 수사의 영역이니까 예. 정치인의 영역이라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예. 공감하고 거기에만한 정치적 결단을 했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네. 본인 스스로가 제가 볼 때는 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남국 의원 검찰 수사도 이제 받아야 할 상황일 텐데요. 본인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또 등장합니다. 연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추윤 갈등 프레임도 언급을 했어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발표한 것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앞서 추 전 장관 야당을 향해 너무 얌전하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보시죠. 자, 민주당 제일 야당의 역할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잘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답답하겠습니까? 아... 야당이 너무 얌전한 거죠. 투쟁하려는 국민을 위해서 싸우려는 의지가 없구나. 법사위. 이렇게 저는 보고 많이 실망했죠. 자, 추 전 장관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추윤 갈등,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서로 부딪혔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추윤 갈등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본질을 위한 투쟁을 포기했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된다. 근데 지금 야당이 제대로 못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동안 그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또는 뭐 그게 프레임이든 아니든 예. 우리가 실상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갈등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한 일방적인 검찰총장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과거에 장관과 그 검찰총장 간의 그 어떤 관계 그건 우리가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처럼 검찰총장을 이렇게 그 다루는 그런 걸 전 처음 봤습니다. 제가 법조 출입도 했는데 예, 예. 처음 봤습니다. 저런 경우를. 예,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횟수로 봐도 그래요. 법무장관의 그 검찰총장 지휘권. 네. 그게 역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예. 추미애 장관 때 몇 번 있었습니까? 수시로 남발하고 수시로 검찰총장 지휘 못하게 막고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게 갈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 바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평가 같은 것들이 누적이 돼서 저는 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은 그 프레임에서 본인이 벗어나려고 자기 책임론을 벗어나려고 지금 네. 계속 저러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아마 저렇게 하면 할수록 보다 더 추미애 전 장관은 그 늪으로 저는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도 추 전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두고 윤석열 정부 정치가 일제 강점기의 폭압 정치를 빼닮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의거 후에요. 그 안 의사 아들을 협박하고 회유해서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렇게 사죄하게 만들었던 그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는데 자, 정인주 변호사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추 전 장관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지금 입에 올리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좀 당황하는 기색도 분명히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정치적인 문제들을 또 입 밖에 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배경이 본인의 어떤 정치를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뭐 이토 히로부미나 뭐 안중근 의사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예. 사실 본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선회를 해보자면 추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을 본인의 사명, 뭐 소명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제대로 완결되지 못한 것이 본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검찰 개혁이라는 브랜드를 좀 네. 강조를 하고자 그런 네. 의도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네. 좀 과거에 또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민주당이 쓴소리를 해주 하시는 부분은 얼마든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당 내에서 좀 갈등의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조금 자제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가만히 들어보면은 맥락이 없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민주당 내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뭔가를 견인하고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일본과 관련된 프레임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어떤 투쟁과 관련된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정치가 여야를 막론하고 또 네. 좌우를 막론하고 지금 그렇게 자기 지지층의 소구력을 갖는 그런 그 언행을 보이는 예. 정치인들이 꽤 많은데 추미애도 그중 한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찰 개혁을 자신이 이룬 하나의 그 공으로 주장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그 시점을 반추해 보면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아까 뭐 수사 지휘도 얘기하셨지만 네네. 그런 식으로 그 굉장히 오만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민주당에도 예? 상당히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내년 총선은 가까우고 본인이 네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행보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에 먹힌다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추 전 장관은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암초도 있습니다. 뭐냐면 아들의 휴가 미복귀와 관련해서 지금 재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핵심 증인들 소환해서 수사 속도 내고 있습니다. 과거 핵심 증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 그랬죠. 네, 지금 그냥 왔는데 보고를 하고 나서
전화를 줘서 안 된다고 얘기해줬습니다. 답답한 부분은 이것 가지고 지금 저도 올해 작년 말부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힘듭니다. 진짜 지원하는 걸. 지원 장교가 사회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1, 2, 3, 4회가 한 번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3회 진술이 사건 관계자들 진술하고 일치를 하고 그때 보면 자기가 서일병한테 4일 연가를 쓰라고 전화를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자, 결국은 휴가 사용 여부를 담당했던 김모 대위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저 이게 지금 나오는 것들이 휴가 미복귀라는 건데요. 휴가 날짜가 끝나면 당연히 복귀를 해야 되는데 군으로 복귀를 안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추미애 장관 아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냥 우리 일반인이었다면 아마 탈영이 돼서 바로 붙잡혔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가 2017년 6월 23일이 복귀 날인데 23일에 오지 않아서 그것도 이틀이나 지난 25일 날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 오지 않느냐 했더니 나 집이다 해가지고 이게 더 논란이 됐다는 것이 네. 사실관계가 계속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거 뭐 탈영이 분명한 것으로 사실상 보이기는 하는데 뭐 휴가 미복귀라는 말로서 이거를 좀 변경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것이 그 동부지검의 수사를 받을 때 이 관련자들을 계속해서 불러서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수사를 했던 그 검사들 중에 그 수사 검사 중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막내 검사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창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검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시에는 이제 무혐의 종결이 났습니다. 네. 그 뒤로 그 계속 항고를 해서 결국 재수사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요. 예. 사실은 재수사를 하게 된 경위를 쭉 보면은 그 권력과 관련돼서 뭔가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국민들의 의심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주 자세하게 처음부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많은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예. 이 사건을 보고 탈영이 아니다라고 하실 분이 있다면은 저는 그것도 문제가 아닐까. 결국에는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거를 너무 정치화해서 수사를 막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휴가 연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 탈영인지 아닌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진술이 처음에 엇갈렸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또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니까 재수사, 진실을 밝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7일 방한했습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어제 2박 3일 일정 마치고 출국했는데요. 참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시위에 계속 시달렸는데 한번 보시죠. 자, 입국할 때부터 고홍 외치는 시위대를 만났습니다. 한 2시간 넘게 공항에서 발 묶였다가 화물 뭐 엘리베이터 통로인가요? 글로 갔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원전 사고는 일본이 낸 것이고 또 일본이 전 세계를 향해서 공해에다가 이 폐기물 같은 거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는 협정을 주도했던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핵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뭐 한국의 정치인들이 흥분하는 것까지는 그리고 과연 이렇게 그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오염수를 처리한 것을 공해에다가 방류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공감이 되는데 네. 그 방법이 꼭 저렇게 폭력적이어야 되겠는가. 저거는 상당히 그 선진화된 그리고 세계의 수위를 달리는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네. 언론 그리고 여론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심지어는 100만 유로 받았느냐는 뭐 그런 질문도 나왔다 그러는데요.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딱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천안함 폭침 당시에 예. 미국의 그 월터 샤프 사령관이 유족들에게 흰 봉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로의 그런 편지를 남겼는데 네. 뜬금없이 당시 민주당 의원이 돈 봉투를 전달했다 그래갖고 아주 나중에 굉장히 민망하고 망신스러운 일이 네. 그 전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예.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당이나 정부에서 이런 야권의 문제 제기를 그 일본에 대한 어떤 그 흥정 내지는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네, 네. 좀 고차원적이고 선진화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제 국회에서 그로시 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IAEA가 일본에 편향적이다 이런 비판을 쏟아냈다는데요. 한번 보시죠. IAEA 최종 보고서의 부실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책위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IAEA도 함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셀프 검증이고 일본 맞춤형 조사다. 어제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핵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고 수용도 할 수 있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그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국내에서 음영수로 마시든지.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은 지구적으로 네, 안경 벗고 뭐 중간중간 한숨도 푹 쉬고 좀 괴로웠을 것 같아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뇌물을 받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저는 뭐 누군가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근거를 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뇌물 받은 근거가 어디 있죠? 그다음에 그 일본의 편향적이다 얘기하는데 편향적인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 건지. 그다음에 위성곤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뭐 알프스가 검증이 안 됐다고 하는데 네. 알프스 검증 다 된 거 보고서에 중간 보고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예. 보고서도 안 읽고 IAEA 사무총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IAEA 사무총장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네. 말을 하고 의문을 제기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아마 근거 있는 질문을 했으면 IAEA 사무총장이 답변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예. 왜 자꾸 저런 표정을 짓느냐면 기본적으로 말이 안 통하잖아요. 네. 뭐 마셔라 뭐 이런 수준에서 얘기를 하니까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예. 그다음에 근거가 있지도 않은 그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어찌 보면 저런 게 이제 다 외신 타고 외국 같은 데 보도도 되고 그랬을 텐데 좀 창피스러운 장면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또 주장하는 게 이제 알프스의 성능, 그러니까 다핵종 제거 시설 알프스 성능 검사도 하지 않았고 방류 관리 감독만 얘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정부가 IAEA가 2020년 4월에 발표한 알프스 소위원회 관련 검토 보고서의 내용이 다 있는 거다. 다시 넣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이와 별개로 우리도 정부도 이 독자 검증을 통해서 알프스의 안정적인 성능 같은 거 작동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은 일본이 방류하는 데 대한 IAEA의 이 검증 결과 민주당에서는 못 믿겠다고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왜 과학을 무시하는 거냐 그러는데 그 정치권의 싸움 속에서 정작 정말 괴롭고 죽어가는 건 우리 어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쟁보다는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우리 어민들을 어떻게 살릴 건가 그 방법을 좀 내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잠시만요. 아니.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으로 2017년 첫 방송 이후 6년 가까이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오늘 1320회를 끝으로 마이크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어려울 때 지켜주시고 뜨거운 사랑 보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저는 떠납니다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내일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